네, 증시파워10에서는 매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기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기업 인사이트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이온의 김병준 대표 이사를 모시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준 대표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이온이 먼저 어떤 기업인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 회사는 우선 1983년에 서울 일렉트론으로 설립돼서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요. 2016년에 상호를 바이온으로 변경하고 현재는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원료 그리고 투자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르셀 바이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는 창상 피복제를 생산하기 위한 GMP 시설을 광명에 또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식약처에서 그 생산과 관련된 인허가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요. 화장품 사업 부문에서는 줄기세포 성분을 이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는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창업자들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투자사인 미래셀 바이오에 대한 기사가 좀 많더라고요. 네, 이 기업은 좀 어떤 기업이에요? 네, 저희는 약 12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미래셀 바이오 지분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고요. 미래셀 바이오는 2006년에 설립된 바이오 기업인데 줄기세포 치료제와 치매에 관련된 분야를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가 현재 임상 1상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연내 임상 2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제와 치매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치매 분야가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께서 더 관심을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분야에서는 뭐 치료제를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뭐 어떤 걸 연구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치매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그 치매 원인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알려져 있기로 치매는 뇌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침착되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인간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APP 유전자 그리고 PS1, TAU라고 불리는 세 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들이 이제 인간에게 어떤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셀 바이오가 개발한 치매 돼지는 사람에게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자 세 개 모두를 돼지가 갖도록 하고 그래서 돼지가 인간과 꼭 같은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형질 전환된 실험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제는 작년에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은 바이오젠사의 에듀헬름이 유일한데요. 네. 치매 치료제는 실제로 임상 3상까지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실험 동물이 설치류인 쥐이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주로 보고 있고요. 말하자면 쥐에게서는 치매 치료 효과가 있던 약물들이 사람에게 넘어오면서부터는 효과가 없는 뭐 그런 연구적인 난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치매 돼지, 그러니까 같은 포유류 동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치매 돼지가 좋은 성과를 내서 앞으로 치매 치료 개발에 좀 많은 이바지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셀 바이오가 치매 돼지도 개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많은데 좀 다른 기업과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통상 줄기세포 치료제는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것을 원료로 합니다. 네. 말이 좀 어렵지만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일종인데 아직 어떤 그 최종 단계의 기능적 세포로 분화되지 않은 단계의 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들은 대부분 성체에서 유래한 세포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신생아의 제대혈도 성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미래셀 바이오는 이와는 달리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단계에서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의 세포였을 때 그때의 세포에서부터 중간엽 줄기세포를 유도해낸 것이라서 기존의 성체 줄기세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과 차이가 있다는 건 그만큼 개발하기도 어렵고 좀 처음을 도전하는 거이기도 한데 그 배아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 단계에서부터 발생한 최초의 세포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보니 네. 말하자면 좀 더 어린 세포로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량 생산에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능 면에서도 좀 더 우월한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세포다 보니까 크기가 작고 그리고 면역 거부 반응을 훨씬 적게 일으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 효능에서 조금 더 우월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그런 병을 목표로 좀 개발을 하고 계신 건지. 네, 저희 미래셀바이오는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질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질환이 듣기에 매우 생소하실 수가 네.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약 2만 명 이하의 어떤 환자들이 있는 특이한 희귀질환입니다. 말하자면 소변을 통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시로 요일을 느끼고 그리고 요일을 느껴서 화장실에 갔을 때 아주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뭐 고통이 큰 질병이라고 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개발 단계는 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이 배아줄기세포이다 보니까 네. 연구자 임상이라는 단계를 거쳤고 네. 현재는 지금 임상 1, 2상이 진행 중이고 네. 아마 그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임상 1상 종료를 선언하고 연내 임상 2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치료제가 빨리 허가가 돼서 그러한 고통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뭐 연구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상장 계획이 있으신 건지. 네, 네 그 많은 주주님들께서 관심 네. 가져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련된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비가 그 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로 생각되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셀바이오 상장을 위해서 회사의 제품의 라이센스 아웃이라거나 그다음에 적응증을 확대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파이프라인인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는 연내 임상 1상 종료 데이터를 발표하고 임상 2상에 진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셀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바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이 바이온의 주가가 급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의료기기 GMP를 준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주가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GMP가 어떠한 곳인가요? 네, GMP는 우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허가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올해 3월 광명에 바이오 헬스케어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목적은 창상피복제라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진도 갖추고 그리고 생산설비까지 직접 갖춤으로써 어떤 의료기기 분야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기기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OEM 요구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최신 설비를 도입을 했고요. 현재는 식약처로부터 인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또 크잖아요. 네. 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좀 미래 가치가 기대됩니다. 의료기기 시장만큼이나 뜨거운 게 이 바이온의 화장품 산업 분야입니다. 최근에 또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이 화장품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대표님 보니까 피부가 정말 좋아요. 네. 뭐 특별한 이 화장품의 비법이 있는 건가요? 네. 네,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그 아무래도 저희는 바이오 연구 성과를 접목한 프리미엄 화장품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스테멜린이라는 브랜드로 줄기세포 기술이 도입된 고기능성 화장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셀바이오 줄기세포 배양액이 전문시험 기관의 실험 결과 주름 개선이나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의 화장품 분야의 사업 방향이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규명된 성분을 원료로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기술을 또 화장품 사업으로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광명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떠한 사업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광명 사업은 2018년에 저희 바이온 주도로 광명 하나 바이온이라는 사업 시행법인을 설립을 하고 광명역 일대 대학 병원을 포함한 상업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어느덧 5년이 지나서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주로 참여했던 저희 회사는 사업의 종료 시까지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이 종료되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올해 자사주를 또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내 회사에 대해서 확신한 그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길래 이 자사주를 매입하신 건가요? 네, 저 부끄러운 규모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올해 3월 정도에 약 20만 주 정도를 장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약 70만 주 정도 신주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회사의 사업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확신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경영 전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경영 전략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M&A를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사업 실적을 좀 도모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주력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역량을 내재화한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저희 경영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는 신규 사업 M&A를 통해서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회사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기관과 어떤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당사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사업 분야에서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총괄하게 될 분도 회사 내부에서 승진 인사를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 인력도 직접 채용해서 연구 개발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김병준 대표이사와 함께 바이온에 대해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바이온이 의료바이오 사업으로 건강한 미래를 선도한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포부처럼 앞으로의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과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업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대표이사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